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 세대를 소개해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1개동 8세대, 주차가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모두 자주식으로 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요, 실평이 모두 60평이고요. 방이 5개, 화장실 3개, 테라스까지 마련되어 있는 굉장히 럭셔리한 복층 세대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뷰가 마운트 뷰가 나오기 때문에 뷰가 너무너무 초록초록하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랑 먼 건 아니고요. 역에서 야당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바로 2분 거리에 롯데슈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차로 10분이면 이마트 마련되어 있고요. 운정호수 공원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입주금은 5천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복층 세대이기 때문에요. 일단 내부 보시면 바로 전화를 주실 것 같아요. 보여드리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이 양쪽에 신발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도 신발 많이 넣을 수 있게 공간이 높게 높게 설치가 잘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쪽 허리선반 들어가 있고요. 바닥 공간도 꽤 넓어서 이제 유모차 같은 거 하나쯤은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폴딩도어로 지금 중문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 위치해 있습니다. 복도형 공간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자, 이곳은 거실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구조가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쵸? 널찍하고 좋네요. 이 아트월 타일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바닥도 광폭인데, 광폭 강마루인데 조금 진한 마루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천정은 지금 우물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메인 등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러네요. 그 하얀 등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샹들리에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맞아.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뷰가 와, 대박이죠? 뷰가 미쳤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근데 여기랑도 가깝거든요?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야당동이라도 이렇게 뷰 좋은 데는 별로 없는데. 맞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집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네. 정원이 보이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좋다. 야당동 주방을 보면은 잠깐 이틀 동안 못 나와요. 너무 집이 예뻐가지고 일단은 대면형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은 아일랜드 공간이 엄청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아래쪽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방도 넓다는 증거죠. 우물 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이 여기 큰 게 마련되어 있고요. 작은 싱크볼이 있어요. 두 개예요. 두 개네요. 대박이죠. 주부님들이 거의 지금 완전 너무 좋아할 옵션입니다. 그리고 창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인테리어 측면에서 너무 신경 쓴 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층고 높아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층고도 높아야 되고 벽면도 지금 다 타일이 고급스러운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장도 3개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방용품 수납은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좋다. 그리고 여기 3구 멀티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하이라이트랑 인덕션 섞여 있는 제품입니다. 그 후드도 굉장히 예쁜 걸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중문이 또 여기 슬라이딩이라서 모루 유리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유리보다 이게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럼요. 그리고 이쪽은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주방 베란다인데요. 이제 워시타워 올릴 수 있게 바닥이 단차가 조금 높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반 하나 놓으시고 분리수거 놓으시면 굉장히 넓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밖에 베란다 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분 같은 거 내놓으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놓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큰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아, 비밀인데 벌써 말을 하셨군요. 자, 일단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층고가 역시 파주답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쵸? 높아요. 안방도 조그맣게 우물 몰딩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창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맞바람, 채광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살짝 톤이 주백색 톤이어가지고 맞아. 방 분위기가 은은하니 예쁜 것 같아요. 예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투명하게 뭐 향수나 액세서리 넣을 수 있는 보관함까지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문이 또 모루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중문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형 창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 옷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무상인가요? 무상입니다. 여기는 부부가 그냥 사계절 옷 다 수납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큽니다. 네.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샤워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고요. 보시면은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진짜 크네요. 네, 여기 샤워부스 커튼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합니다. 완벽한 안방입니다. 네. 제가 원래 이 마룻바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쵸? 무슨 바닥을 그럼 좋아해요? 저는 약간 타일형 강마루나 타일.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제가 좀 젊긴 하죠. 자, 여기 계단 올라가기 전에 수납 공간 알차게 마련 들어가 있고요. 역시 복층 계단은? 네. 이 복도형 공간에는 지금 방 두 개와 메인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그 가변형 포럼처럼 구조가 창문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네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우물로 등이 들어가 있어요. 개방감이 엄청 좋지 않나요? 그러게 왜 굳이 이렇게 뺀지? 그리고 이쪽은 딱 드레스룸 하기 좋은. 완벽하다. 네, 자녀가 있다면 옷방이랑 따로 쓸 필요 없이 방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여기가 파이브룸이거든요. 근데 옷방을 하나를 절약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식스룸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세 번째 방도 우물 천장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각 방에 온도 조절기랑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방이 가장 작은 방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완전 끝방이 작은 방. 서재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인데 작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이랑 안방 욕실이랑 사이즈가 살짝 차이가 나요. 많이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고 두 개가 다 큽니다. 제 목소리가 좀 울리는 거 느껴지세요? 네. 큰 데서는 항상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와, 다 크다, 여기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계단이 너무 견고하고 고급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자, 이곳은 2층 공간인데요. 2층도 굉장히 복도형으로 길쭉하게 구조가 잘 빠져 있거든요. 잘 나와 있어요. 이쪽에 창에서는 아까 거실에서 보이던 뷰 있죠? 네. 산뷰. 고기가 보이고 여기는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반대쪽인가 보네. 테라스는 인조잔디를 또 다 깔아놓으셨네요. 테라스 너무 좋죠. 탑층입니다. 와. 저희만 쓸 수 있는 단독 세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외기를 보관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히 좋은 건지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 테라스 밖에 있지. 난간 시공 불법으로 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 여행은 이번 여름 여행은 테라스? 맞습니다. 그러면 복층에 지금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층 주방도 약간 분리형처럼 되어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한 구짜리 인덕션 들어있고 인덕션은 근데 만약 추가로 필요하시면 하나 더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거지 가능하고 수납 공간 되어 있고 냉장고는 여기 이렇게 하나 세우면 딱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문이 없는 수납 공간인데요. 그냥 잔짐들 그렇죠. 그냥 막 그냥 박아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위에가 편백나무예요. 요 주위에 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약간 피톤치드 편백나무 향이 펜션 놀러온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방, 두 번째 방 공간인데요. 이쪽도 창문이 나와 있고요. 끝으로 가도 머리가 닿지 않아요. 방 2층 방 두 개도 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 높네. 네 번째 방이었죠? 그렇죠. 2층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동선이 2층에 온도 조절 따로 되어 있고요. 2층 공간에도 아래쪽에 수납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 2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방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방이죠? 네, 다섯 번째고 붙박이장까지 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층고도 높고. 네, 대가족이 거주하시기에는 진짜 이 집만한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욕실이 세 번째 욕실이네요. 세 번째 욕실이고요. 세 번째 욕실 또한 작지 않아요. 그리고 창까지 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기가 잘 되고요. 약간 진짜 펜션 느낌 나지 않나요? 놀러 온 느낌. 매일매일 놀러 온 느낌으로 살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파주 야당역 10분 거리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 5룸의 방 3개, 7평이 무려 60평인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방이 너무 많고 구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요. 분양가랑 실입주금 궁금하시면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였습니다.